개막 후 주간 성적 공개합니다. 황재민 대리의 AJ 렌터카 주간 수익률 -5.8% 기록했습니다. 최지훈 대리의 흥아해운 -6.8% 주간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에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못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나눌 거고요. 아, 우선에는 유진투자증권 광화문 지점 황재민 대리 그리고 뉴페이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반포지점 강민 대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새로운 종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골프존 그리고 파트론 이 두 종목에 대한 얘기 들을 텐데요. 우선에는 유진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광화문 지점으로 전화 넣겠습니다. 황재민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거 지난주 종목부터요. 네. 아, AJ 렌터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이렇게 수익률이 안 좋죠? 지난주 추천 이후에 초반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지속적으로 공모가를 상회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예수 물량 출회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지난주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성장 불황형 소비주에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 가지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황재민 대리의 새로운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골프존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요즘에 개별주들의 힘이 없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개별 종목 시장이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예. 실적이 좋고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골프존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로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3분기가 동사에는 비수기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36.7%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영업이익 또한 150억 원 정도로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크린 골프 라운딩스 증가하고 있고 유료 라운딩률 상승으로 매출 호조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여겨지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사업에서 추가 수익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필드 부킹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 제휴골프 장소는 적지만 회원 수가 112만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크린 골프를 이용할 때 부가 서비스로 이용되는 부분이 유료로 나타나고 있고 골프 아카데미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예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6% 증가한 2,680억 원, 영업이익은 27.3% 증가한 70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골프존.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보니까요. 비수기에 네네. 한번 사보자라는 제목을 달고 한 8만 6천 원 선까지는 보자라는 목표가를 제시했던데 대리님께서 생각하시는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예상 실적으로 PER을 계산했을 때 8.7배 정도로 시장 평균 대비 매우 저평가 수준인데요. 예. 일단 저의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6만 4천 원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오늘 좀 제가 손절라인 처음에 5만 4천 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좀 유념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따로 손절 뭐 수정은 안 하시고 계속 5만 4천 원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유지는 하고요. 예, 일단 예. 이 라인은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손절가가 굉장히 짧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마감 가격이 54,600원인데 54,000원 선으로 손절가 설정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 가격 단기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64,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대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골프존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점검하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반포지점으로 가겠습니다. 강민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으로 이제 결투에 참여하시게 됐는데요. 앞으로 네네. 어떤 뭐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각오는 뭐 앞으로 뭐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해드려가지고 예예.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네. 투자자분들 정말 종목 고르기 어렵고요. 고른다고 해도 수익 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강민 대리께서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종목 살펴보니까 파트론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떤 부분이 매력적입니까?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은 파트너인데요. 일단 우선은 업종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 설명을 하면 파트너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랑 부품 업종입니다. 이 업종 자체는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이내 최대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 즉 고사양화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한 이제 수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크기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품 업종의 대표주들 자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주가 또한 신고가를 갱신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모듈 업체인 파트론이랑 부품 업체인 옵트론텍, 자화전자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카메라 모듈이나 부품 쪽에서 탑픽을 선정하려면 저는 파트론을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트론의 투자 포인트를 한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파트론의 실적 모멘텀입니다. 그 파트론이 삼성전자 향 매출이 한 당사 매출의 70% 정도 기록하는데 3분기에 갤럭시 3 모멘텀으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실적인 매출 2,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40억 원은 예상합니다. 이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 상승한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3분기 실적은 발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도 기관이나 외인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 확대 및 뭐 갤럭시 노트 2 시리즈 판매 호조가 4분기 이후에 내년까지 주가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트론은 아무래도 보급형 스마트폰 시대 대표 수혜주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존의 카메라 모듈이나 부품 코스닥 업체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 자체가 고사양화의 이제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의 확장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하이엔드 제품의 성장이 서서히 정체하면서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파트론의 이제 사업 구조 자체가 앞으로 시장이 열릴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대리님 가격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목표가는 그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매수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18,000원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예. 손절가는 21선 하회한 부분이 14,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트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반포지점 강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골프존 파트론 두 종목 점검해드렸습니다.